한번 하기는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졸업작품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고 이것이 2002년 인디다큐 페스티벌 올해 인디다큐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같은 해 홍콩 국립 단편 비디오 영화제에서 비평가상을 수상하기도 하셨고 또 여러 영화제에 출품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옴니버스 프로젝트 제국 중에서 기록 다큐호그라는 작품을 2003년에 만드셨고, 그리고 파리 일대학 다큐멘터리 연출 석사과정 졸업 작품으로 꼬리한 동기로 기태 2세라는 작품을 2002년에 만드셨고, 이 작품이 부산 영화제에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최근까지 파리에 계속 머무시다가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작년에 그 돈키호테를 끝내는 석사를 끝내고 이론 석사를 하고 그리고 작년 3월에 박사로 이론 박사로 예, 공부를 마치고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 작품을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보시는 소감을 어떠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안본지 10년 정도 됐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제가 영화를 보면 제가 좀 가해자잖아요. 그죠? 소리도 막 지르고. 내가 정말 보면서 정말 부끄럽다. 왜 저렇게 이해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아, 시간이 지났구나. 내가 나는 변하진 않았어요. 저 아직도 소리 잘 지르고 그러는데 이제 내 임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예,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너무 많았구나.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비판 중에 왜 이렇게 성소수자를 성소수자 높아뜨리느냐라든지 일부러 영화를 찍기 위해서 갈등을 만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 대신 오해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고 어떻게 대처 대응을 하셨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제가 윽박 지른 건 성소수자에게 윽박 지른 게 아니고요. 제한테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속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한테 소리 지른 거죠.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주영이를 성소수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보호를 해야죠. 아주 아이러니하게, 그죠? 근데 꼭 그렇게 보호를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냥 친구끼리 싸운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변명하는 변명을 하는데, 그때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이 많았더라면, 생각을 많이 했더라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도 얘는 성소수자인데 내가 소리 지르면 그런 생각을 아예 안한 거죠.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대응을 했었던 거고,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는 정말 큰 소리로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갈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따라갔던 거예요. 벌어지는 일들을 따라가다가 조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인터뷰, 그 설명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처음에, 아, 이때 이 정보를 주면, 안 주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빼고는 정말 시간 순서대로 편집을 한 거죠. 시간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성소수자가 아니라 정말 친구, 정말 친구구나. 그래서 오히려 성소수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역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영화는 이제 보통 이제 성소수자를 다뤘다는 점에서 뭐 성소수자 영화로 분류될 수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것이 보통 성소수자 영화를 잘 다룰 때는 그것이
성소수자의 삶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는 데 비해서 영화는 이것이 성소수자의 삶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냥 성소수자인 친구가 영화를 만든 게 혹은 성소수자가 아닌 그냥 조금 특별한 친구라는 영화 만들기를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내레이션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뭐 양성구유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뭐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에서 마지막에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게 됐다고요. 그러면 이제 처음과 끝이 어쨌든 변화가 있었다는 말일 텐데 그럼 처음에는 좀 다른 어떤 접근이 있으셨던 건지 다른 레이토라고 할까요? 처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는지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너무 지났죠. 아, 아니요. 그냥 저는 이렇게 무턱대고 다큐멘터리 지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다큐멘터리를 그때 하고 싶어 했는지 그때 근데 그때는 제가 다큐멘터리를 왜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면서 그냥 계속 찍고 싶었어요 뭔가를.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카메라를 사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찍고 있었는데 이제 주영이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자기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 네가 무슨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나레이션에서 얘기했듯이 아 얘 게이 아니야? 트랜스젠더 아니야?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이 아이랑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냥 자기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방을 샀다가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것도 다 사실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이랬던 거에 대해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자기 얘기 찍어줬으면 좋겠다. 재밌을 것 같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몰랐어요. 찍어보지 뭐. 그래서 정말 혼자서 이제 뭐 마이크 장비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제 카메라 그때 처음으로 3CCD가 나와가지고 그런 카메라가 나와가지고 애들이 뭐 이거 이런 걸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는 거 찍고 해서 밥 먹는 거 찍고 그렇다고 해서 조명을 치고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계속 찍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계속 찍는 입장이 아니라 가끔씩 얘가 카메라를 가져가서 저를 찍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영이가 나중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일종의 그 치료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내가 또 나도 얘기를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되게 활발해졌었어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될지도 모른다라고 자기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제안을 받았어요. 안 그래도 그 계속 그 넘겨서는 부분 그러니까 역으로 주영 씨가 질문하는 부분이 흥미로웠는데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었을 때야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정말 질문하고 싶었던 것,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렇게 카메라를 상대방한테 넘겨주신 적이 그 딱 한 번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자주 여러 번 넘겨주셨던 건가요? 아 그럴 때마다 뭐 질문들을 그러니까 속에 담아뒀던 질문 같은 거를 꺼내시거나 그러셨나요? 질문? 네. 그러니까 되게 설명하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기억이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 두려움이 많은 친구였던 것 같고 그때 이런 걸 찍어두면 이게 옆에 있다라는 그런 걸로 되게 위안을 받는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얘는 카메라만 켜면 얘기를 하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제가 자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감독이니까 너는 그냥 찍혀야지 왜 네가 카메라를 가져가라는 생각 그런 의식조차 없었죠. 그냥 달라고 그래? 뭐 그런 느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디지털이라는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것 같고 그게 제가 아침마다 이제 큰 16mm 카메라를 뭐 작지만 이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아침 밥 먹는데 그걸 찍고 뭐 이런 건 불가능했겠죠. 근데
거의 어느 순간 삶에 그냥 들어와서 아무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할까?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카메라를 들면은 꼭 뭔가 자기 하고 싶었던 얘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게 질문을 받으시면서 감독님이 자기 모순을 어쨌든 드러내신다는 건데 의도를 하셨든 뭐 아니셨든 그래서 그래서 감독님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기 모순을 들여다보는 그래서 네, 맞아요. 제 모습을 마구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이 더 안 보셔도 되는데, 두 번째 작품에서도 막 인물이랑 엄청 싸우죠. 제가 막 소리 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나이도 많은 분인데.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엄청 부끄러운 부분이죠. 그, 특히 돈키호테 선생님이랑 싸우는 부분은 너무 생각 없고 막 이런 거를 그냥 확 소리 질러버리고서 자르면 되는데, 사실은 편집권이 있으면 이제 자기를 미화시킬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게 큰 거죠.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 무지함이나 저의 약독함,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영이도 이 찍힌 화면을 보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픽션을 보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거일지도 모른다고 믿어버리는 거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기 그걸 보면서 반성도 하고, 아, 내가 이거 보면서 아, 내가 저런, 내가 여기 나오는 너 정말 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제가 편집을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속의 저잖아요. 근데 정말 저인 것 같은 거예요. 소리 지르고 이러는 게. 그래서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이나 그 관계나,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찍는 사람이라면 찍히는 사람한테 카메라를 주면 안 되겠죠. 뭐 그런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거고, 아까 왜 성소수에게 윽박을 지르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이면 뭐 배우가 되면 안 된다라든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근데 또 이제 그걸 나중에 또 이론적으로 뭐 붙이다 보면은 뭐 주체가 타자가 되고 이게 섞여가지고 뭐 이렇게 막 큰 이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그 순간순간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 느끼면서 했기 때문에 이야기조차도 지금은 사실은 다 다큐멘터리죠. 사실이 아니라. 근데 예, 그 순간순간 느끼는 걸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진짜 확 만들어낸 정말 허구의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그건 아니란 거. 어떻게 보면은 산 다음에 시나리오를 쓴 거죠.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산 게 아니라. 그죠?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 어쩌면 윤리성을 다큐멘터리에서 윤리성과도 관련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어쨌든 자꾸 버리라고. 아,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자기 모습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의 윤리성 다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윤리성에 대해서 사실은 물론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겠죠. 근데 아까 그 ROTC 옷 입고 이렇게 뭐 네가 남자 여자야라고 윽박지르던 친구가 했던 얘기 중에 딱 한 가지는 제가 정말 동의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난 솔직함 다 용서해. 그 말만 딱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윤리성에서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솔직해서 미안해요라고 할 수밖에 없, 제 작품만 따지자면 그런 거죠. 저 좀 숨겨가면서 내가 이런 모습을 숨기면 되는데 그냥 내 추한 것도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이 인물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허구의 인물 속으로 들이는 거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은 들어가서 같이 있어야
완성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솔직하면 다용서해 주세요라는 얘기밖에 못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다시 보다 보니까 예. 약간 그분이 하는 말이 약간 감독님의 생각과 조금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거긴 하지만 어쩌면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저는 막 나 다 이해해라고 오픈마인드로 가는 척 하지만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제일 사실은 조이가 맨 끝에 이제 뭐 누가 나한테 이렇게 운다고 시비 건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너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제일 큰 상처를 준 건 저거든요. 그 ROTC 그 친구분은 그냥 직접적으로 아주 1차적인 충격을 준 거고 저는 결국은 맨 끝에 나레이션을 그러니까 그 편집을 하고 나서 되게 얘기가 많았었어요. 편집을 하고 나서 이거 그냥 만들고 공개하지 말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주용이가 너 미쳤냐 무조건 공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싸우고 끝나니까 나는 맨 끝에 조용히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이 편집본을 마지막 걸 보낼 테니까 완성된 걸 보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뒤에 써라. 그런 다음에 틀자.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내 입장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결국 마지막에 조용히 입장은 그거죠.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고 나를 이해한다고 깝죽대는 인간들 참 많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그 중에 제일 큰 사람이 전 거죠. 그 중에서 제일 상처를 준 것도 저고. 그래서 물론 이걸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조용히 입장과 저의 입장을. 근데 그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이 저울을 중간으로 옮기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죠. 저는 그 마지막 내레이션을 들었을 때 이제 계속 그 감독님의 시선으로 본 주용 씨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 그 내레이션이 나오면서는 그거를 빠져나와서 온전히 홀로 소개를 하는 어떤 주용 씨의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뭔가 짠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감정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크게 본인에게 하는 말이라고 느끼셨다면 뭔가 되게 복잡한 감정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셨어요? 되게 그러니까 되게 오랫동안 시간을 이제 드렸던 근데 사실 되게 힘들게 작업하진 않았어요. 편집할 때 빼고는. 왜냐면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카메라 저 테이프 좀 끼워놓고서는 그냥 라면 먹는 거 찍고 뭐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작업에 대한 거보다는 그냥 되게 슬프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신 보니까 그냥 설명을 그때 당시에 상영을 했을 땐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주용이가 자기가 그랬다고 기억에 만들었던 자기를 나한테 얘기를 한 거고 이제 저는 그걸로 현실로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사실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다큐멘터리라는 장르 안에 이 친구가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 기억 또한 허구였고 근데 이걸 다시 그럼 사실이 뭐냐라고 파헤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실에 대한 좀 그냥 쓸데없는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냥 다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나는 다큐멘터리를 했던 게 난 정말 사실이 좋기 때문이라고 아주 이렇게 철없이 떠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이 뭐냐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한테 거짓말했냐. 이게 진짜야. 그때 여기 두 번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그때 나한테 왜 그렇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왜 나한테 거짓말해? 이때는 왜 그랬어? 이건 다르잖아? 계속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이 많이 없었었죠. 제가 철이 많이 없었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주용이는 사실 나름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연락을... 네. 저는 계속 프랑스에 있고 주용이는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있어서 거기는 뭐 별로
한국보다는 조금 시선이 작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냥 연락이 왔는데, 아까 얘기했던 정말 조그만 베란다가 있고, 꽃을 키우고 있고, 영화 볼 수가 있고,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아파트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꿈을 이루신 거네요?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근데 평범한 생활이라는 게, 주영이가 미용실에서 얘기했던 그 꽃이 있고, 그걸로 다 되면 될순 없겠죠. 근데, 예.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관계의 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주용 씨의 입장에 훨씬 감정이입이 됐고 그랬었는데 다시 보니까 물론 감독님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좀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다큐멘터리의 그런 감독님이 하는 말씀에 뭔가 다 동의가 되게 찍히진 않은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갑자기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도 들게 만들면서 그 순간에는 이제 둘의 어떤 관계의 진실이 우선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정말 절박하셨을까? 관계의 진실? 뭐, 그 관계의 진실이랑 물론 다큐멘터리의 진실이 떨어질 수는 없었던 거겠지만 정말 절박하게 진실을 되게 추구하지, 예. 낮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진실이라는 게그 객관적인 진실이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잖아요. 처음에 나 얘기해 보지 않을래? 주영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는 저 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제안을 했던 거죠. 친하니까, 동기니까, 얘는 쿨한 거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냥 이건 뒷얘기인데요. 조용히 그때 저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럼 100%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 주영이가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딴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그랬고 저는 그래? 쿨하게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이러고서는 시작하다 보니까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다이 작품에서 중요한 진실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첫 시작은 되게 애매했죠. 얘가 나를 좋아해서 나보고 영화를 찍자고 한 거니까, 그죠? 근데 영화를 찍으면서 이에 사실이 아니라 이두 사람의 관계에서 너 나한테 거짓말을 왜? 너 나한테 왜 그랬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저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사실적으로 설명을 하려면은 박종의 전기를 만들어야죠, 그죠? 몇때 태어나가지고 언제 언제 했는데 이렇게 수술을 받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제가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근데 영화의 시작부터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 특이한 그냥 카메라에 들어가서 아, 저 최현정입니다. 영화를 한번 찍어도 될까요? 라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그랬죠,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됐고 그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안 나오는 거죠. 얘는 왜 카메라한테 이 얘기를 해? 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은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죠. 이 카메라 뒤에 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영화 자체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 그러니까 뭐, 시네마 베리떼 뭐, V가 있으면 엄청 큰그 대문자 V가 아니라 그냥 나만의 진실인 거죠. 왜 나한테 거짓말, 왜 나한테 사실을 얘기를 안 했냐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좋아하는 거를 알고 계셨다면 뭔가 전혀 그런 거 없었고요. 전혀 그런 건 없었고. 아니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영화를 편집하고 있는데, 이제 시사를 하잖아요. 시사를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동기들한테는 그때 이거를, 영화과 동기들한테 이거를 지금 공개를 하냐 마냐를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를 줄이자. 그래서 정말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보더니, 얘가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 그때 안 거예요, 정말. 아주 뒤늦게.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게막 설명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걔가 나 좋아했어요라고 한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언제요? 제가 처음에 이거
걔가 나 좋아해서 찍기 시작한 건 사실은 그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관계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다 보니까 정말 두 분이 싸우시는 장면이 마침 사랑 싸움. 이제 네, 중간에 뭐 너가 무슨 여자냐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 주영 씨가 감독님한테. 아, 예, 예, 예. 그거는 그럼 어떤 의미? 아, 그러니까 제가 근데 주영이를 통해서 저도 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좀 그냥 뭐 그냥 딱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이성애자인 거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나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를 좋아해야 되라는 어떤 교육에 의한 이 확인이 아니라 정말 고민을 해봤어요. 난 진짜 여잔가? 나는 진짜 남자를 좋아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내가 직접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얘랑 있으면서 이제 내가 계속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나 진짜 여잔가? 진짜 내가 진짜 남자를 좋아하나? 그럼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정말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얘기가 쉬워질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속에서 보면 이제 감독님 자신과 그 친구의 어린 시절 사진을 옆에 나란히 제시하는 방식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게 조금 추상적으로 풀자면 어떤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알게 됐던 진실과 그 사진적 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진이 쓰는 진실 중에 사진의 진실을 조금 더 믿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 그 뒤에 그 단편 작품에서는 또 사진의 어떤 허구성을 파헤치는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는 작업으로도 보였는데 두 작품에서 어떤 연관성이 좀 그래서 보였거든요. 사진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작품을 그 이후 작품을 하시는데 그 이 작품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제로 미친 게 맞는지 미쳤다고 볼 수 있을지 그럼요. 엄청나게 의미가 큰 작품이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들어서 그냥 찍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걸 모아보니까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지금 저기 드라마틱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되게 그 뭐 예를 들어가지고 주영이가 내가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오는데 음악이 막 깔리면서 막 차가 멀어지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제가 뭐 주영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뭐 되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막 클로즈업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그때 수술을 했을 때는 말이야. 그럼 저는 그때 특별히 어떤 촬영에 대한 공부 뭐 전혀 그런 이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가 얘가 무슨 감정만 나오면 너무 자동적으로 막 클로즈업을 했는데 나중에 찍고 보면 제가 그걸 하고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제가 그 사이에서 뭐 네가 나한테 거짓말 했는데 나름 그래도 사실이라는 뭔가를 이렇게 쫓고 있으면서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계속 어떤 그렇게 드라마틱한 요소를 계속 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너무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했고 만들고 보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낯뜨거울 정도로 서사가 너무 명확하게 있어서 아 이거는 나의 본능인가 뭐 허구의 세계 진짜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뭐 많은 생각을 하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실은 주영이라는 인물이 되게 연기를 하고 싶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되게 또 즐겨했던 친구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앞에서 너무너무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카메라가 있고 그 사이에서 정말 너무 과장되게 자기를 하고 싶었던 얘기, 자기가 살고 싶었던 삶을 펼쳐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는 이제 내가 찍은 이 내 친구 주용이와 어떻게 보면은 3, 4년간 그런 이제 사건들, 그런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을 카메라가 켰을 때 안 켰을 때 내가 하는 그냥
영화를 찍기 전에 주용이, 찍을 때 주용이, 찍고 나서 주용이, 이런 것들을 계속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영화 다큐멘터리에서 인물이라는 게 뭔가, 다큐멘터리 인물은 진짜 실제의 사람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은 다큐멘터리라는 그 허구의 세계에 들어있는 인물, 캐릭터로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얘는 어디 속해 있는 애인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허구 다큐 진실이라는 그 영화를 찍으면서 이미지가 얼마나 거짓을 얘기할 수 있는지, 얼마나 그 권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이 권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시작했고, 사실은 제가 쓴 박사 논문 그 주제도 다큐멘터리 인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주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때까지는 얘가 소재를 주고 나는 뒤에 그걸 써내는 뭐 극영화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런 지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된 작품이고, 그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 돈키호테 그 2세 그 할아버지 2세 선생님, 그분도 거의 3, 4년 정도 촬영을 했는데 뭐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비슷한 과정을 겪었죠. 그러니까 뭐 주영이처럼 그 제가 어르신한테 대들고 그러진 않았는데 한 번 딱 대들고 그 다음부터 안 대들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여기에 찍히고 싶은 것들 스스로 자기가 창조를 하는 거죠. 감독이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이런 인물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이제 피스트 이제 딱 이 자리를 딱 깔아드리면 거기서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게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이제 공부를 이제 논문을 썼고, 또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교수님들한테, 이제 중대 교수님들한테 인사드리고, 너 논문 못 썼니? 그래서 주제를 설명드렸더니 다들 야, 너 그때 하는 거 똑같은 거다? 뭐 이러시더라고요. 이해를 잘 하셨으니까. 그때 제가 그때 지도 교수님으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던 분이셨으니까. 사실은 그래요. 제가 이때 그냥 겪었던 거를 그냥 쭉 해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일기쓰기로서 영화가 생각났는데, 그러니까 이 어투도 약간 내레이션 어투도 그랬고, 그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서 만약 일기를 쓴다면, 그러니까 내가 본 어쨌든 그 사람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뭔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신과 인물을 항상,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든 인물을 그리든지 감독님 본인에게 항상 좀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네. 그래서 흥미로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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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시네마 베리테 V가 그 대문자, 사실은 제가 뭐 나는 사실을 알고 싶었단 말이야, 진실을 알고 싶었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지만, 사실은 아주 아주 주관적인 사실을 찾는 게 너무 대놓고 나오는 거죠.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진실을 쫓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뭐 자기가 들어가면 안 되죠. 주관성이 개입되는 순간 이거는 내가 찾는 진실을 찾는 거지,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찾는 진실을 보여줄 테니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현실을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거기에 뛰어들어서 정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았기 때문에 싸움이 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이 이 영화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네, 많이 질문거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후반부 촬영은 어떤 분이 하셨는지, 마이크. 네. 그 후반부에 이제 싸우시는 부분에서 촬영은 어떤 분이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 예. 관계가 좀 가까우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보면 제작 이름으로 이민진이라고 올라가는데, 이제 제작했던 친구가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작업, 저는 이 영화가 정말 막 다들 막 스텝 모여 뭐 조명기 뭐 대여해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제 일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이제 영화과 학생으로서 이제 영화 촬영에 많이 이제 뭐 단편 영화 작업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같이 했던 세 명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걸 제작을 해서 그냥 제작을 해봤자 별로 이렇게 큰 뭐 파이낸스 뭐 돈이 오고 가고 이런 건 없었지만 세 명에서 계속 같이 찍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명이 영화과 동기 세 명에서 계속 이제 작업을 같이 했던 친구죠. 예, 그래서 제작을 맡아줬던 친구고. 그러니까 주용 씨가 울면서 말씀하실 때 그 언급됐던 분 중에 한 분이 그게 민진이가 여기 거죠. 들어있는 거죠.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질문을 많이 준비했는데 아, 안 나오세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는 분이 여자친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제가 들고 있었죠. 제가 들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또 이거 그 여자친구분이 저를 되게 싫어하셨죠.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죠?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 결혼하신 지 오래되셨죠. 2000 결혼하셔서 이제 부인이 되셨는데 저를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날도 오셨는데 자기를 빼고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옆에 계시고 조용히는 여기 있고 그랬죠. 그래서 다들 친구들이 이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여자친구 누구냐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꼭 얘기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사이가 좀 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뭐 그 기획서를 보고 거기에 간섭도 하셨던 것 같고 네,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정이 이제 복합적인 감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화를 내셨을 때 정말 그 사진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되게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뭐 그래서 또 왜 그걸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실제로 계셨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편집을 하실 때 정말 감독님의 입장에 이입을 하도록 편집을 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그죠. 그러니까 네. 제가 사실은 뭐 지금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증명해봐라 할 수 있어요. 찍어놓은 거 많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깔끔하게 내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하고 얘는 내가 다그치면서 대답하는 걸로 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뭐야? 라는 건 아닌데 아 그럼 얘가 맞네 라는 얘기를 듣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허접하게 그냥 사진이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마지막에 네 목소리를 넣고 이렇게 해보자 네, 생각을 해서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 많이 변화가 있었던 게 제가 도망갔죠. 저도 이제 힘들면 제가 만약에 그때 호주에 잠깐 놀러 갔다 오지 않았더라면 영화는 되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제가 갔다 왔을 때 주영이가 아기가 엄마의 부재를 느끼듯이 내가 너의 부재를 느꼈다. 그 사이에 어떤 분을 만나고 그 분을 만나서 남자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랑 만나면서 저랑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너 사진 좀 가져와봐. 처음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안 갖다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거의 뭐 갖고 와 내놔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였죠. 예. 네, 그래서 보면서 얘 뭐지 이거? 이거 진짜 이때까지 내가 뭐 한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좀 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좀 더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결국 윽박지르고만 상황이 된 게 좀 이제 왜 나한테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앞섰던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편집을 이런 상황에 대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전혀 이런 영화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계속 그냥 마음보다는 머리로 이렇게 막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라고 하는 거지. 그때는 느끼는 대로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얘가 나한테 거짓말했고 그게 기분 나쁘다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전혀 사실은 아니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찾고자 했던 건 그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부분 이제 시점이 넘어갔던 것 같고. 정말 그냥 친구 사이에 흔하게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관계의 평범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은데, 네. 잘 들어보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그 사진을 나란히 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처음에는 관객들이 이제 친구가 연성부유자라는 것을 알고 보기 때문에 그냥 아, 이 친구도 평범하던 시절이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미션한 장면이 나오면서 뭔가 비교에 의해서 막 증거를 찾아내려는 뭐 그런 거로도 보이고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그 나란히 두는 것이 끝까지 이렇게 친구로 남고 싶다는 친구 같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감독님께서는 그렇게 사진은 친구의 사진과 나란히 둔다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장면을 만드신 건지. 예, 그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기 보이는 사진, 이쪽은 다 저고, 이쪽은 다 주용이 사진인데, 주용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쪽에 있는 제 모습으로 주용이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용이가 얘기하는 거는 여자 중학교에서 이렇게 치마에 있는 교복을 입고,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 머리에 있던 주용이를 보여줬던 거예요. 제 사진을 통해서.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제가 생각하는, 제가 또 잘못 이해를 한 거죠. 잘못 상상한 이 이미지를 꼭뭐 거기서 제가 계속 나하고 이 친구는, 이 녀석이 내 친구다, 이건 나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다른 여자의 이미지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 내가 들어가지 뭐. 이렇게 해서 비슷한 시기에 이쪽은 여자의 한복을 입고 도장에 앉아있고 이쪽은 남자의 한복을 입고 앉아있고 저는 주용이가 이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맨 나중에 되면 이게 사라지고 이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충격이었던 거죠.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미가 엄청, 되게 아주 간단한 효과로 이제 저한테는 엄청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보면 이거 애니메이션도 참 허접하게 만들었고, 뭐, 소리도 뭐 되게, 그러니까, 뭐, 녹음실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그냥 선배들 컴퓨터 빌려가면서 그냥 학교 있는 편집실, 에서 그냥 완성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뭐 완성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 별로 할 말은 없죠. 예. 아까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작업 중인 작품이 있으신가요? 예,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는 단편 극영화를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다음부터 나는 극영화만 만들 기회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여기까지를 해야 이게 한 바퀴가 돈다는 느낌?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정말 기억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기억에 대한 얘기를 다큐멘터리로는 정말 찍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나가 버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바퀴 돌려면 이걸 찍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꼭 내가 다큐멘터리를 찍어야만 이런 얘기를 할수 있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쓰긴 썼는데, 어디 한번 보내봤는데 잘안 되고 막 그런 상황인데, 예, 계속 그냥 이제 뭐 부족해서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쓰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 될것 같고 기대가 되고 이 작품이랑도 또
연관이 없을 수 없는 네. 그런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더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못한 말 있음이라든지 뭐 앞으로 다큐멘터리를 작업하실 분들에게 남기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그것도 막 제가 생각해보고 와서 막 준비해서 말씀드렸는데 별로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그건 잘... 예, 없어요. 못한 말 없으세요? 굴... 아, 네. 쿨한 감독님과 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시간 여행, 인디다큐 시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고 이제 다음 달부터 또 다른 주제로 공간이라는 주제로 계속 될 테니까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